닛산 2,000만 원대 월류 알티마 출시, 가격 파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2,000만 원대 중형 세단이 등장해 주목된다. 한국닛산은 1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 최초로 월류 알티마를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월류 알티마는 파워트레인과 안전, 편의 사양에 따라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며 판매 가격은 2,990만에서 3,880만 원 수준이다. 올뉴 알티마는 디자인과 첨단 안전 사양, 다이내믹 성능 등 차량 전 부분에 걸쳐 풀체인지급 변화를 이뤘다. 여기에 공인 복합 연비 13.3km 리터를 기록, 국내 출시된 2000cc 이상 가솔린 모델 중 최고 연비를 지닌다. 올뉴 알티마 2월 5일 SL 스마트는 2,990만 원으로 프리미엄 수입 가솔린 세단 최고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상품성도 단연 최고다. LED 헤드램프, 원격 시동 시스템, 저중력 시트, 보스 오디오 시스템, 후방 카메라 등 편의 사양과 함께 탑승자 식별 센서가 포함된 닛산 어드밴스드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시스템 등 안전성까지 겸비했다. 풀옵션 2월 5일 SL은 3,290만 원으로 7인치 터치 내비게이션과 설루프가 기본 장착된다. 이는 2009년 국내 알티마 첫 도입 시 책정한 3,690만 원보다 400만 원 낮아진 가격이다. 첨단 안전 사양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2월 5일 SL 테크텍 3,480만 원 및 3월 5일 SL 테크텍 3,880만 원을 주목해 볼 만하다. 동급 최초 전방 충돌 예측 경고 시스템 탑재는 물론 전방 비상 브레이크, 후측방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고급 안전 기술이 집약됐다. 올 뉴 알티마는 차량 전반에 걸쳐 닛산 최신 디자인 언어 에너제틱 플로우를 적용했다. 전면부에 자리한 V모션 그릴과 부메랑 형태의 LED 시그니처 램프를 비롯, 전후면 범퍼, 엔진 후드 및 팬더 디자인 등이 변경됐다.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180마력의 1.5L QR25D 엔진과 세계 10대 엔진 15회 선정에 빛나는 3.5L V6 VQ35D 엔진으로 구성된다. 올 뉴 알티마 3월 5일 SL 테크는 최고 출력 273마력의 강력한 성능과 함께 패들 시프트를 통한 다이내믹 주행이 가능하다. 두 가지 엔진 모두 최고급 스포츠 세단 맥시마를 통해 호평받은 디스텝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엑스트로닉 CVT와 결합된다. 이를 통해 올 뉴 알티마 2월 5일 기준 국내 출시된 2000cc 이상 가솔린 모델 중 가장 높은 13.3km 리터의 공인 복합 연비를 기록했다. 올 뉴 알티마는 올 1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 탑 세이프티 B 플러스를 획득,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대표는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 상품성 강화 및 동급 최고 연비와 성능으로 무장된 올 뉴 알티마는 2016년 프리미엄 수입 가솔린 세단 시장 판매량 1위를 목표한다며 확장된 트림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기존 수입차 고객은 물론 국산차 구매 고객 모두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닛산은 올 6월 알티마 출시를 기념해 전국 전시장 시승 행사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전시장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는 닛산 트래블 파우치 세트가 증정되며 시승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알티마 투어 패키지,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